중3 선주 중 동아연교재 4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Be a Smart Spender.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이네요. 자, 대화파트 의사소통 기능에서는 I'd like to exchange가 보이네요. I'd like to exchange. 교환하고 싶다. 뒤에 뭐 어떤 물건, 뭐 명사, 목적 오면 되겠죠. exchange. 그래서 뭐 교환하고 싶다, this back. 그 다음에 I'd like to get a refund for가 나오네요.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back. 뭐 비슷한 표현입니다. 뭐 교환이나 또는 환불, 또는 상점에서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교환하거나 또는 리펀드 받거나 패턴인데요. 일단 뭐 공통적으로 I'd like가 보이고 있습니다. I want가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 붙였고요. I'd like to exchange 하고 싶다. 그다음에 I'd like to get a refund for 뭐뭐에 대한 리펀드를 받고 싶다. 환불이란 뜻이죠. 환불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법으로는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I think 뭐 의견 말하는 거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You've been spending. 그래서 네가 소비해 왔다 너무 많이 네가 너무 과소비해 왔다고 나는 생각해 이런 표현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현재 완료 진행형은 일단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 무엇을 해 왔으며 과거고 여기 현재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엇무엇을 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동시에 그러니까 두 가지 시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현재 완료와 진행형 합쳐서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니까 you have been이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시제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be 플러스 ing죠. be 플러스 ing 현재 분사. 이 ing는 당연히 현재 분사일 거고요. be 플러스 현재 분사를 합쳐서 뭐 중1 때 배웠던 뭐 I am running 같은 거죠. 나는 달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 be 플러스 ing에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두 개를 합쳐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고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좀 이따가 문법할 때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현재 완료 진행형은 거의 다 계속적이죠. 일단 현재 완료 부분은 계속적이고요. 현재 완료에 우리가 현재 완료하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따지잖아요. 그 중에 계속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다 진행까지 합쳐졌으니까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나오는데요. 일단 예문으로 나오는 거 보면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난 모르겠는데, how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고요. 이게 how to solve 이 부분이 의문사 플러스 to do죠. 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보통 거의 다 명사적 용법으로 일반적으로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목적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주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보어로도 쓰일 수 있어요. 어차피 명사적이기 때문에. 뭐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얘가 어떤 문법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냐면 간접 의문문으로 문법이 연결됩니다. 그 말은 뭐냐?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은 같은 표현이 I don't know how I can 또는 I should solve this problem 하고 똑같은 표현이고요. How I can solve 이게 직접 물어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직접 물어봤을 때는 How can I solve? 이런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 되는 거죠.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이라는 직접 의문문이 How I can solve this problem? 이라는 간접 의문문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은 항상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명사절이죠. 명사절.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명사용법의 명사구이듯이 How I can solve this problem도 간접 의문문 명사절입니다. 이런 문법들이 사과에 나올 예정이군요. 자, 먼저 어휘 파트 살펴봅니다.
자, 먼저 advice가 보이네요. 충고라는 명사고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고 한마디라고 하고 싶으면 a piece of advice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형은 파생어인 동사형은 advise로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로 팁이 있는데 팁은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뭐 a tip이라든지 뭐 tip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advice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allowance 용돈이죠, 용돈. 용돈. 그래서 영영풀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레귤러하게 받는 어떤 머니죠. 뭐한 달에 한 번이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받는 포켓 머니. 뭐 같은 말은 포켓 머니가 있죠. Like a pocket money가 allowance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already 이미 벌써란 뜻으로 평서문에서 이미 벌써란 뜻입니다. 이미 벌써. 그다음에 의문문에서 벌써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잘 알고 있겠지만 벌써. 오고 싶으면 이건 yes이죠. yet. yes은 또 not하고 함께 쓰이면 아직 아니다 이런 뜻도 있죠. yet 벌써. already. 그 다음에 although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와줘야 합니다. 주어와 동사 비교하는 건 despite가 있죠. despite라든지 in spite of 같은 얘들은 뒤에 뭐만 올수 있는 것만 올수 있는 얘들은 전치사라는 점. 그 다음에 although 같은 경우에 같은 말들은 뭐 though라든지 even if 같은 것들이 even though 같은 것들이 있죠. 뭐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이런 뭐뭐이지만 역할은 but이 하는 일과 비슷하지만 위치는 but과 다르다는 점 문법 시간에 다 다룬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balance가 나오네. balance 균형 또는 이제 통장의 잔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균형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거와는 관계없는 잔액. 잔액도 사실은 균형으로부터 왔어요. 뭐 지출과 그 다음에 수입을 이제 딱 이제 뭐 얼마 수입 있는데 100만 원 수입 있는데 50만 원 썼다 그럼 밸런스가 50만 원 되는 거죠. 그다음에 버짓 예산이란 단어입니다. 버짓 예산. 버짓을 잘 세워야지. 뭐 여기에 제목이 Be a Smart Spender니까 관련된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버짓. 그다음에 바이 뒤에 이제 시간 같은 게 나왔을 때 뭐가 언제쯤에 뭐 by 9뭐 이런 식으로 쓰이죠. 9시까지란 뜻이고요. by가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비교하는 게 until인데요. until 9. until 뒤에 주어 동사도 올수 있죠. 또는 뭐 주어 동사 이렇게 오는데 차이점은 until도 뜻은 언제 언제까지인데 언제 언제까지 어떤 행동을 계속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by는 그때까지 어떤 동작이 완료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숙제를 제출하세요? 언제까지 무슨 일을 다 해라? 이런 거할 때는 by를 쓰겠죠. 그다음에 case가 나옵니다. case. 경우, 사례. 뭐 in your case 이렇게 뭐쓸수 있겠죠. 너의 경우에는 이런 거할때 in your case. 뭐 in my case. 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charity라는 단어도 등장할 모양이에요. charity 자선단체죠. 자선단체. 그러니까 뭐 영영풀이 organization 또 그다음에 volunteer들이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for free 무료로 뭐 without being paid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without being paid 뭐 돈을 받지 않고서 이런 표현할 때 without being
underpaid 이런 표현들이 영영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왜 being paid를 쓰냐면 pay가 돈을 내는 건데 돈을 받지 않고서라고 하려니까 수동적인 동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Without being paid, 돈 받지 않고서 하는 뭐 좋은 일을 하는 organization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comfortable, 편안한, comfortable sofa 이렇게 익혀두면 쉽게 익힐 수 있겠죠. comfortable sofa, 편안한 소파. 이렇게 동사형은 앞에 comfort food, 편안하게 해주다라는 comfort도 앞에서 앞과의 삼과에서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cracked가 이제 동사로 등장할 모양인데요.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맞는, 올바른 이런 뜻이죠. cracked, 올바른, 맞는. 그 다음에 맞는, 올바른 이런 뜻일 때 반대말은 incorrect가 있겠죠. incorrect, 동사로도 쓰인다는 점. 명사형은 correction일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소파와 같은 말 couch가 나옵니다. 같은 말은 소파죠. 소파, couch. 그 다음에 divide,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나누다, divide. 명사형으로서 파생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명사형은 division이죠. 분할, 나눔, division, divide. division은 무슨 부서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합치다는 put together 같은 반대말이 있죠. put together, 합치다. 비슷한 말은 split 같은 단어도 있네요. split, 나누다, split, 쪼개다, split, divide. 그 다음에 donate. 아까 charity하고 관계된 단어죠. charity에 돈을 주는 걸 donate. 명사형은 donation. give, donation, donate. 그 다음에 effort, 노력. 노력이 든다, take effort 이런 표현들 통째로 알아두면 되겠네요. take effort, 노력이 든다, take effort. take 뒤에 시간이나 돈이나 effort 이런 단어가 넣으면 돈이나 시간이 걸린다, 든다,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요? 잠시만요. 뭐야 너는? 아, 얘는 자꾸 뭐야? 너안할 거야?